그니까 이거 스티브 조회수 갑자기 확확확 올라오고 진짜. 아 순간 접착도 이거 야심작인데 이게 은근 조회수가 안 나. 이거 되게 어렵겠어. 사실 저는 항상 누누이 이야기 드렸듯이 조회수나 이런 뭐 좋아요에 그렇게 연연해하지는 않거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요새 굉장히 코로나가 거진 2년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 마스크 피부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선 여드름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드름 염증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여드름 흉터가 생기고 그 여드름 흉터 때문에 이런 파인 흉터 또는 모공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피부 결도 많이 안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고 효과 있는 치료가 뭐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피코프락셀 치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피코프락셀이 뭐예요? 아니면 피코프락셀은 기존의 프락셀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존의 프락셀 레이저는 CO2 레이저를 바둑판처럼 전체적으로 얕게 넓게 쫙 깔아서 인위적인 상처를 내게 해서 해살의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큰 단점이 있어요. 하고 나면 피부 표면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염증 후 색소침착이라든지 피부 병변에 약간 붉은 병변이 오래가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에 반해 피코프락셀은 똑같은 레이저 빛에너지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에너지가 전달이 탁 돼요. 그런 다음에 싹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싸대기를 탁 때릴 때 CO2 레이저는 똑같은 에너지와 힘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때린다는 반면에 이러한 피코 레이저는 피코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같은 힘을 이렇게 때리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레이저보다 에너지를 좀 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하게 줬다가 딱 빠지기 때문에 열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위적인 열 손상을 입히는 기존의 프락셀 치료와는 다르게 열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흉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툴로 최근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여기 좀 보여요? 이렇게 좀 하면 요렇게 정도 이렇게 지금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소리가 엄청 시끄럽죠. 이게 소리에 비해서는 통증이 덜한데 그래도 통증이 좀 있기는 있어요. 막 남진 않아요? 안 남아요. 이게 표면에는 영향을 안 주고 안쪽에만 주기 때문에 안타. 얘는 피코 레이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열에 의한 손상을 주진 않는데 안 뜨거워요. 만져보면은 그에 반해서 저 그냥 프락셀 한번 봐볼까? 비교해볼까? 네, 그에 반해서 요거는 CO2 프락셀이거든요. 아까 건 피코 프락셀이고 그에 반해서 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줘요. 열에 의한 인위적인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보면 자 오! 연기도 나고 요렇게 검정 자국 보여요? 네, 요렇게 자국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레이저 열 에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만지면 굉장히 뜨거워요. 다 뜨거워. 그래서 피코 프락셀과 기존의 CO2 프락셀과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검정 자국이 나죠. 그래서 피부 표면에도 이러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코 프락셀과 기존의 프락셀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의 장단점도 달라요. 기존의 프락셀 레이저는 시술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이나 길면 2주까지 상처에 회복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단점이 있었는데 피코 프락셀은 보통 5일 안에 이런 얼굴의 붉은증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여드름 흉터를 포함한 다양한 흉터 치료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 모공 치료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피코 프락셀이 다른 시술보다 좀 더 좋은 이유. 근데 피코 레이저 아닌 다른 흉터 시술보다는 가격적인 비용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왜냐? 이런 피코 레이저 장비가 다른 그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피코 프락셀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돈 쓴 보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술하고 나서 얼굴이 붉어지는 다운타임이라 그러는데 이런 다운타임이 다른 시술 대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 치료 반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 시술을 할 때 피코프락셀만으로는 하지는 않아요. 하고 나서 CO2 레이저를 이용한 피놀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코프락셀은 미세한 결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굉장히 깊은 상처, 페인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피코프락셀만으로는 호전되는 효과가 조금 더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코프락셀 말고도 다른 테크닉을 복합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술하기도 해요. 모공 시술의 경우에는 보통 3-4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한 5번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호전을 보고 있고요. 여드름 흉터 레이저 치료 6주마다 한 번씩 한 3번에서 5번 정도 그런 식으로 빈도를 줘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막 시술을 아주 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딱지만 많이 안 생긴다면 그 다음날부터 화장이라던가 이런 거 커버로 가능하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3일 정도 있다가 하는 게 좀 안정적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피부가 너무 민감한 사람은 시술을 안 받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굳이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 정말 민감성 피부의 경우는 재생크림이나 보습제만 꾸준하게 바르고 붉은 기운이 없어졌을 때 다른 제품을 바르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항상 어떠한 시술이 좋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어폐가 좀 있다고 보고 자기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있냐, 이 트러블이 있을 땐 어떤 시술 또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냐 라고 여쭤보시면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코프락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굉장히 피코프락셀은 모공이라든지 흉터, 피부 결을 좋게 하는 시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각각의 피부 타입에 맞게 적당한 치료 방법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밑에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